농구계에서는 이미 최정상에 올랐지만 예능계에서는 삐약삐약 햇병아리 두 분입니다. 예능감 업, 분위기 업, 떠오르는 라이징스타 특집 업! 데이트의 첫 번째 주자는요,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웅장해지고 가슴이 둔훈 두쿤 해지는 형제입니다. 농구계의 아이돌 허웅 허웅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 잘생긴 반갑습니다. 분부터 개인 인사 카메라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아, 먼저.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TV 프로미 농구 선수 허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 KT 손이쁨 농구선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정말 농구계에서는 이미 최정상인데 라디오는 지금 웅씨가 처음이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막 볼륨 맞추고 헤드폰이 뭐가 문제가 있나요? 왜 갑자기? 아니, 예. 안 들리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그래서 계속 됐다 했다 하는 해야 되는 줄 알고. 예. 근데 지금 잘 들리네요. 이 헤드폰을 끼면 또 상대 그 리얼 목소리는 또 잘 안 들리니까. 예. 근데 리얼 목소리보다 이렇게 듣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괜찮죠. 근데 처음에 내 목소리를 이렇게 기계에 헤드폰 통해서 들으면 좀 어색하거든요. 어때요, 웅 씨? 지금 바로 적응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아, 잘 적응됐어요? 네. 어, 좀 들려? 목소리가 되게 매력적이네. 뭐야, 지금 왜 그래? 어, 목소리가 아주 좋네. 아,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그러니까 TV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 진짜 TV에 정말 많은 예능에서 활약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예능 좀 촬영해 보니까 어때요? 할만해요? 아니면 잘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솔직히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긴장을 했는데 네.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익숙해지고 적응을 해서 훈이랑 지금은 좀 처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할수록 네. 더 좀 편해지긴 하죠. 네, 그렇죠. 편해졌어요 좀. 근데 예. 저희는 또 오히려 가족 같이 나가니까 예. 오히려 서로 또 의지하고 또 그런 면에서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혼자 나가면은 예. 아마 등에 식은땀 쫙 나지 않을까. 맞아. 이게 또 둘이 나오는 거랑 혼자만 덜렁 앉아있는 거랑 차이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웅 씨는 라디오가 처음인데 훈 씨는 예전에 어떻게 이렇게 혼자서 정말 간두커 그렇게 생방송을 라디오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그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단에서 예. 라디오 나가라 해서 저는 그냥 단지 라디오? 그럼 나가자. 그럼 편하게 하고 왔어요. 저는 그냥 네. 아무 생각 없이 나갔던 그 네네.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원래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플레이할 때가 또 더 좋은 즐거움을 가져올 때가 있어서 예. 오늘도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웅 씨 불편해요? 아니, 지금 너무 편해요. 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왜 지금 땀나는데? 무슨 나 지금 추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땀 하나도 안 나. 추워. 땀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요즘 춥네요, 여기가. 아, 이게 서로 예, 이게 컨디션 좀 잘 봐주시고 네. 예, 오늘 이제 첫 두 분이 함께하는 라디오는 최초 공개 첫 라디오라서 저희가 워밍업 퀴즈를 준비해봤어요. 예, 저희가 미리 좀 드렸는데 허웅 씨가 워밍업 퀴즈를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영재를 맞춰봐. 빠밤. 타이밍 봤어? 야, 타이밍 기가 막혔지? 아니, 야. 빠밤. 훈아. 잘했어요. 맞춰봐 이거 같이 했어야 되는데 왜 나 혼자만 해요? 아, 나 빠밤에 계속 이게 신경 써여가지고. 아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 그래. 타이밍 못 맞추고. 그럼 원래 원고대로 한번 맞춰볼게요. 아, 예. 큐. 허영재를 맞춰봐. 빠밤. 자, 허웅 씨 퀴즈 주세요. 예. 문제 나갑니다. 저랑 제 동생 훈이는 아버지를 따라서 농구선수가 됐는데요. 농구 대통령이라 불린 우리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훈 씨. 예. 아, 제가 이거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정답자 세 분께는 소시지 세트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직후 박소연의 러브게임 선곡표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음성 힌트 나갈 건데요. 농구 감독인 아버지께서 심판 판정의 항의를 표시한 게 큰 화제가 되어 유행어가 됐습니다. 잘 듣고 누군지 맞춰주세요. 이게 블락이야! 이게 블락이라고! 이것은 아니지! 김민교 마지막 승부를 전해드렸습니다. 저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이게 이제 제 세대거든요. 이 드라마 막 나오고 장동건, 심은하 씨 막 그 농구 드라마. 그래서 막 라디오에 농구 스타들이 초대되고 막 이런 때가 이제 제가 예, 20대 때 그러다가 근데 여기에 아버지가 한번 초대됐었죠. 잠깐 짧게. 마지막 승부에. 마지막 승부에. 발연기. 아니 근데 그때 또 그 바쁜 나중에 연기를 하셨더라고요. 진짜 시간 쪼개가지고 했을 텐데 네. 두 분도 혹시 만약에 농구 감독이나 혹은 뭐 농구 선배나 이런 거로 캐스팅 뭐 영화나 이런 데서 온다면
할 수 있겠어요? 농구 쪽이라면 무조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자신감이 있으시네. 감독으로? 어찌 가능하지. 그렇죠. 넌 아직 27살 선수인데. 아이, 그런 거 없어. 네, 그런 거 없어. 연기니까 뭐. 연기니까. 아, 웅씨는 약간 자신이 없어요? 할 수 있을까? 저는 아직 농구에 더 집중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아, 네네. 이제 이런 분들이 연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이런 분들이 연기 먼저 하고 네. 계세요. 자,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대통령 허훈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로 허재입니다. 당첨자는 박선혜 러브게임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거 블락이야? 블락이냐고 이거 아들 버전으로 가능합니까? 훈이가 그건 진짜 잘하더라고요. 야, 좋은 건 다 너가 하고 나쁜 건 다 나시지. 토스한 거야. 아, 토스한 거야. 카메라 보시고 한번. 예. 근데 내가 또 이런 거 호통치는 거 잘하거든. 아, 예. 이게 블락이야? 아니 근데 아버지 얼굴이 약간 있는데 옆모습에? 아, 이제까지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못 봤거든요. 네. 두 분한테서. 근데 지금 옆모습에 화내는 거에 약간 있어요. 아, 네. 약간. 목소리가 살짝 근데 자신 있게 잘한다. 네. 아니, 좀 늘었어. 늘었어? 아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20년 뒤에 광고로 연결될지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쵸. 이런 리얼한 상황이. 그쵸. 그래서 나중에 블락이야 이래가지고 피자 광고 하는데 제가 빵 터진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아, 그래서 혹시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 당시에 어머니의 반응이나. 그때가 아마 첫 광고였을 그렇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예. 저는 그냥 아버지가 TV에 그렇게 광고로 나오는 게 신기해가지고 예. 네 그렇게 생각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구단 몸풀 때 예. 이제 상대 팀이랑 이제 같이 몸을 풀잖아요. 시즌 중에 그러면은 예. 광고를 띄워줘요. 전광판에 아버지 그 블락이야 그 피자 그런 광고를 그래서 제가 몸풀 때 매 경기 못 볼 때마다 그게 계속 나오니까 블락이야? 너무 웃긴 거예요. 그렇죠. 민망하지. 상대 팀 선수들도 너무 웃고. 그렇죠. 이게 20년 전 스토리를 지금도 네. 광고해서 어머니 반응은 어떠세요? 어머니는 그냥 훈이랑 저랑 아버지가 TV에 나오는 건 다 좋아하십니다. 오늘도 혹시 허재 감독님은 라디오 하는 거 모르실 것 같고 네. 그죠? 어머님은 혹시 알고 계세요? 어머니는 여기 아마 댓글 쓰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네. 어머님은 항상 그런 모니터를 다 해주시니까 네, 예, 너무 늘 감사드립니다. 혹시 원하는 광고 있어요? 광고요? 예, 탐나는 광고 있어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네, 광고는 저는 사실 뭐 이온 음료나 뭐 예를 들면 스포츠 저 그 포카리 네 그런 거 포카리 그거 뭐 아니면 파워 팬분들께서 이런 거. 많이 운동이랑 관련된? 네. 운동이랑 관련된 거는 네. 그렇죠. 또 저희가 그리고 스포츠웨어 같은 거. 스포츠웨어도 있구나. 네. 뭐 많네 광고가. 많죠. 근데 조금 더 욕심내면 뭐 남자들은 보통 면도기 광고나 뭐 이런 것도 탐내잖아요. 면도기 광고. 네. 훈이가 면도기 쓰고 전 전기 면도기 쓰거든요. 전기 면도기 하거나 일회용 면도기 광고 찍으면 돼요. 네, 그렇게 뭐 나중에 네. 또 광고 예, 원하시는 게 혹시 있나. 김지원님이 두 분 쌍둥이 같아요. 헤드폰 쓰는 것도 벗는 것도 동시에 크크크크크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이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런 걸 이제 형제 동기화라 그러는데 사실 이제 똑같은 타이밍에 네. 그렇게 그랬어? 모르겠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랬는데 통한 거야.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니 지난번에 허훈 씨가 우리 형이 연예인병 초기 증상인 것 같다라면서 그죠? 샵에 다녀와서도 나 괜찮아 여러 번 체크하고 네. 오늘 어떻습니까? 라디오 준비하는 요 과정 좀 보셨을 텐데. 아니 오늘 딱 촬영을 하고 왔어요. 그렇죠. 네, 촬영하고 와서 지금. 굉장히 예뻐요. 연예인스러운 모습이어서 네. 지금 아주 자기 자신이 굉장히 만족할 것 같아서 무슨 만족해.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네. 아니, 잠깐 저는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제가 연예인병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밝히고 싶어요. 아, 그 해명하세요. 왜냐하면 훈이는 네. 지금 오늘 여기 왔는데 네. 면도기를 사가지고 네. 방금 전에 화장실 가서 면도를 하고 온 거예요. 그치, 자기는 맞아. 면도 이거 네. 지금 용납 못한다 해서. 그렇지, 그렇지. 또 10분 전에 면도를.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네. 또 이게 마스크를 벗고 한다고 하니까 네. 또 잘 보여야 되니까 이왕 볼 때도 잘 보여야 되니까 또 그렇죠. 팬분들을 위해서 한 거지. 네. 내가 그 연예병이 아니야 그거는.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냥 카메라 멀리 있으니까 그냥 안 보인다 해도 된다니까. 자기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아 이거는 이게 연예인병이지. 이건 저는 연예인병이 아니야. 보는 사람이 예의야. 그렇지. 수염은 깎아줘야 그치. 된다. 너 연예인이야. 젠틀맨이야. 아하, 이게 끝나지 않네요. 하지만 웅 씨는 나는 연예인병이 아니다. 네, 전 아닙니다. 예. 훈이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아,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조금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뭐 면도하는 거 외에 어떤 때 그런 거 느끼나요? 일단 옷부터 해가지고 패션. 패션부터 해서 예. 뭐
진짜 머리 스타일도 오늘 길다고 하면서 네. 머리 뭐 빨리 뭐 해야 된다고 그런 말도 하고. 근데 드라이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머리 이렇게 약간 장발 느낌으로 기는 중이라서. 네. 기르는 중이에요. 네. 아 이렇게 기르는 중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뭘 위해서 기르시는 거예요? 살짝 그 농구할 때 헤어밴드 끼고 하면은 어떨까 싶어서. 아, 이게 이런 거에 관심이 많네. 헤어밴드 광고를 그럼 지금 한번 해봐. 무엇이 막 갖다 던져. 아 진짜. 아 그래서 나중에도 그러면은 헤어밴드 하고 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잘 기르면? 네 아마 시즌이 한 10월 달에 시작하니까 그때쯤이면 머리가 더 길고 아마 오. 헤어밴드를 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아니 근데 헤어스타일이 그렇게 마음에 들면은 실제 플레이할 때 좀 더 성적이 좋아요? 어때요? 연관 관계가 있어요? 자기 만족. 자기 만족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허영재 앞으로 밸런스 게임이 또 이제 많이 오고 있어서 잠시 후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허훈 씨 추천곡을 들어볼 텐데 아이유 아. 러브 포엠을 가져오셨잖아요. 네. 이 많은 라일락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 아니면 내 손을 잡아 이게 아, 네. 난 내 손을 잡아 좋아하는데 난 네. 여기 이 러브 이게 그 후렴구가 되게 좋아. 아 러브 포엠. 네. 이 후렴구가 되게 좋아가지고 예. 택했는데 그리고 일단 뭐 이거는 둘째치고 제가 아이유 씨 굉장히 팬이어서 네네.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언제 어디서든 들어도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퇴근길에 진짜 딱입니다. 네. 러브 포엠 이 곡 듣고요. 잠시 후에 밸런스 게임 이어드려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러브 게임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라이징 스타 특집 업데이트 첫 번째 주자로 농구 천재 DNA를 가진 허웅 허훈 씨와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가 엄청 많이 오고 있는데 7705님이 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2013년 이맘때쯤 학교 합창단 공연 보러 가면 야자를 안 해도 된대서 연대에서 열린 합창대회 친구들과 함께 갔는데요. 캠퍼스 걸으며 잘생긴 사람 보이면 서로 툭툭 치면서 야야 대박 저 사람 봐 이러는 거 다들 아시죠? 파란색 농구 유니폼 입고 계신 분 중 키 크고 피부도 하얘서 친구들끼리 대박이다. 나중에 꼭 아카라카 즐기자 이랬는데 최근에 한 예능에 허웅 선수 나온 거 보고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그때 그 사람 아니냐며 단톡방에 난리 났습니다. 근데 대학 가니까 그런 분 안 계시더라고요. 선물 보내드립니다. 아 이런 좀 시선들이 좀 느껴지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아 근데 저희는 대학교 때 그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항상 그 파란색 추리닝을 입고 다녀요. 네. 학교에서도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솔직히 저 대학교 때는 잘생긴 사람이 많았습니다. 네, 저 딱 또래. 네. 네, 그때는 주목받지 못했어요. 뭐 천정명이다 그 뭐 살짝은 네. 주목받았는데 그래 살짝 네. 받았겠죠. 네, 살짝 그럼 받았었는데. 그럼 그때는 천정명이다 뭐 이재훈이다 그때도 그런 얘기들이 학교 때도 있었어요. 연세대학교 때 천정명이라는 별명이 아, 생겨가지고 네. 지금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죠. 네. 1, 2년 된 애칭이 아니겠죠. 아, 본인은 혹시 아니면 동생이 보기에는 네. 누구랑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형이요? 네. 아니, 천정명 그 분 잘 네. 닮은 것 같아요. 이재훈 씨도 얼굴이 있잖아요. 천전명 씨가 더 잘생겼다고요? 네. 또 그러면 안 돼. 아니 또 잘생긴 분도 누구 닮았다는 아니, 분 있었잖아요. 없어. 아 천전명 씨로 네. 정혜인 씨 얼굴이 약간 있어가지고 정혜인. 누구요? 씨? 정혜인. 형이요? 예. 네. 아니에요? 아, 말 같지는 소리하고 있어. 아 이럴 때 허재 감독님이랑 너무 맞아요, 똑같아. 네. 너무 똑같아. 제가 허재 감독님이랑 로또싱어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단 말이에요. 똑같아 지금 이 모든 네. 말투가. 아, 근데 저는 연세대 천정명이라는 아. 별명은 네. 솔직히 훈이에 비해서 좀 약해요. 훈이가 자칭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네, 대학교 때 내가 자부심이 엄청나서 또 뭐 네. 정기전 이기고 나서 너 신촌 그 거리에서 너가 입으로 말을 해. 아, 본인 입으로 얘기해요. 입으로. 기억이 안 나. 아 본인 입으로 얘기해요. 너가 뭐라 했는데 거의 뭐 그 신촌 거리에서 너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방탄
지금 신촌의 BTS. 신촌 BTS. 아, 신촌의 BTS라고 그랬어요? 네,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전이 있어요. 네. 9월 달에 하는 정기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농구부, 야구부, 아이스하키, 축구, 럭비가 네. 이렇게 있는데 5개국어 연습 다 이긴 거예요. 4학년 때. 난리 났네. 그래서 그때 이제 신촌이 완전 난리가 나 가지고 네. 난리 났죠. 그 영웅이에요. 그때는 아, 진짜. 아, 그렇네요. 학교 축제네요, 진짜. 네, 그때는 진짜 거의 신촌에 한 3일 동안 BTS 3일 동안 3일 BTS 3일 BTS 4일 되니까 아무도 몰라. 아, 그러면 뭐 3일 BTS로 인정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 졌는데 네. 순위가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여긴 뭐 축제였겠네요. 그렇죠. 예. 4345님이 허훈 오빠 6월 5일에 온라인 팬미팅 하잖아요. 아. 준비는 잘 돼가고 있나요? 이분께도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게 제가 아이돌 팬미팅만 항상 진행하고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오! 훈 씨가. 아. 네. 아니 그래서 지금 마음이 어때요 이거? 아니 약간 좀 5일날 팬미팅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되게 아까 지금부터 어떻게 뭘 더 아. 재밌게 준비를 해야 되나 아직 지금 구단이랑 계속 상의 중이고요. 네. 뭐 얼마 안 남았지만 많은 팬분들이 좀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구단이랑 상의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쵸 뭐 이제 뭐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일단 노래, 애장품도 준비하고 있고 어? 애장품도 준비하고 노래는. 있고 노래? 또 우리가 노래 더 전문이잖아. 그럼 뭐 그때 상황에 맞게끔 잘 한번 해볼게. 아니 근데 노래를 하면 반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 팬분들을 위해서는 뭐 라이브 한번. 어머 자신감이 대단. 혹시 가사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니요. 아 근데 네. 또 직접 이렇게 만나서 팬미팅을 하고 싶은데 네. 또 지금 시국이 이래가지고 그렇죠 온라인으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아쉽게 한데 그래도 온라인으로도 재밌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어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게 애장품 외에도 몇 개 좀 있는 것 같아서 팬분들 오실 때 마음을 단단히 부여잡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허영재의 밸런스 게임 시작해 볼 거예요. 세 가지 질문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아들이 허재 대 아빠가 허웅 혹은 아빠가 허훈. 자,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 상황인지. 잠시만. 아들이 허재예요. 아들이 허재. 네. 그리고 아빠가 허웅이나 허훈이에요. 자, 뭐가 더 나을까요? 자. 하나, 둘, 셋. 저는 아빠가 허웅. 아빠가 허웅이 더 나아요? 네. 어. 아, 허재 감독님 그 정도예요? 아니 근데 감독님이 만약에 이제 아들이면은 네. 그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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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말 잘 들을 것 같은데. 아 일단 아버지가 되게 약간 좀 성격이 다혈질이어가지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이라서. 아, 그래서 아 다혈질보다는 그래도 형 성격이 더 낫구나. 네네. 나는 완벽하지. 그치 아. 형이 또 아버지면은. 그래. 굉장히 다혈질 잘, 아니니까. 네 장남으로서 침착하게 잘 집안을 이끌어가지 않았을까. 어 그래 그래. 아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하셨고. 잘했지. 나도 네. 서운할 뻔했어. 잘했지. 어 잘했어요. 잘했어. 훈씨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 둘 셋. 아, 딴 대답 준비했었네. 그러면 여기는 아빠. 지금 아들이 허재가 낫다고 대답 준비하신 거죠? 네. 그래, 그렇네. 그렇지, 내가 아빠가 돼도 그거 좀 이상해. 그렇지, 어. 넌 동생이잖아. 그렇지, 난 동생. 아, 그래서 그냥 아빠가 허재가 네. 더 좋다. 네. 예. 어, 아니, 나중에 어떤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냥 네. 딱 저희 아버지 같은. 네. 오, 근데 아버지는 농구만 하셔가지고 그래도 진짜 가정에는 잘 가정에는 잘 되지 않지만 지금 제가 요즘 많이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데 네. 아버지가 그래도 좀 훈이랑 저랑 그 허물 없이 네. 좀 지내는 모습이 저는 좀 보기 좋더라고요. 어.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아버지. 어. 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네. 크면. 네 그런 아빠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두 사람은 진짜 엄마 공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엄마 서운하겠다. 근데 오. 그동안 어머님 칭찬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머니는 이미 네. 너무 좋아하세요. 아 네. 어머니는 본인 또 칭찬 방송에서 나오면 좋아하시나요? 어, 되게 좋아해요. 아니, 그것만 보세요. 아 그것만 가서 어? 네. 자기 무슨 얘기했냐고. 그러면 엄마가 좋아하는 칭찬 중에 어떤 칭찬을 제일 좋아합니까? 아들 잘 키웠다는 그쵸? 내 얘기 제일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그게 진짜 네. 정말 제일 좋아하시는 지금의 이 아들은 엄마가 다 키운 거야 이런 네. 멘트 맞아요. 어머님 네. 좋아하시는구나. 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근데 그건 여러분 팩트입니다. 팩트. 팩트죠. 예. 자, 두 번째 밸런스 게임 이어가 볼게요. 자 경기가 잘 안 풀렸습니다. 안 풀린 날 그나마 뭐가 더 나은지 골라주세요. 아빠한테 1초 간격으로 등짝 스매싱 맞기. 엄마한테 1초도 안 쉬고 잔소리 듣기. 자 이번에 하나, 둘, 셋. 아빠한테 1초 간격으로 등짝 스매기 맞기. 저도 이거요. 어, 아빠한테 왜요? 네. 이유는요? 어머니 잔소리가. 어,
어지러워요. 차라리 맞겠다. 그렇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바 육체적으로 뭐 버티겠다. 그런 느낌인 운동 선수니까. 아니 난 그 이해해요. 근데 어머님이 사실 잔소리가 그렇게 많으실까 어느 정도인지 잘 와닿진 않아가지고. 잔소리를 그렇게 했기에 저희 두 형제가 이렇게 크지 않았나.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엄마가 제일 많이 한 잔소리. 웅 씨한테 무슨 잔소리 많이 했습니까? 저는 솔직히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제일 많이 들어요. 넌 그렇게 해서 농선수 안 된다고. 어? 많이 먹어요? 제가 입이 좀 짧아서. 네, 많이 못 먹으니까 넌 세상에. 그렇게 먹으면 운동선수 안 된다고. 아, 그러니까 입이 짧으시구나. 네, 지금도 골고루 잘 챙겨 먹으라고. 계속 그냥 그 거기에 대해서 잔소리를 듣고 있어요. 야, 근데 이렇게 키도 크고 그런데도 그렇게 또 가려 먹는 음식들이 있어. 입이 짧아요. 가려 먹는 거는 없는데 이제 많이 먹지 못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좀 잔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니 훈 씨한테는 제일 많이 들은 잔소리 뭐예요? 잔소리요? 네. 잔소리가 매번 바뀌어요. 이제 그때 당 요즘에는 제가 또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뭐 어머니가 커피는 안 좋다고 막 계속 끊으라 끊으라 이런 잔소리를 계속 하시고. 그리고 뭐 어딜 뭐 가든 간에 항상 막 좀 행동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이런 걸 되게 항상 꾸준히 얘기해 아니 근데 형한테는 말 조심하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왜 훈 씨한테 저도 약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약간 필터가 없어요. 형님. 아 그래서 어머니가 살짝 걱정하시는구나. 걱정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 갑니다. 경기가 다시 태어난다면 더 타고나고 싶은 거, 더 부러운 거 고르는 거예요. 더 부러운 거. 마이클 조던의 기럭지, 그리고 현빈 얼굴. 자, 비율이냐, 얼굴이냐. 하나, 둘, 셋. 마이클 비율이요. 조던의 기럭지. 둘 다 비율이네요. 농구 선수니까 저희 아무래도. 저희 농구 선수, 현빈 그 배우님도 되게 잘생겼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마이클 조던의 기럭지가 있었으면 저한테 제가 더 농구를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쯤 제가 미국에서 라디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정말. 아니 근데 진짜 현역 선수들이니까 그렇게 탐낼만 하죠. 타고난 걸 또. 그렇죠. 아니 너무 신기했던 거는 저희가 그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연예인을 사전에 질문을 드렸더니 두 분 다 놀랍게도 같은 인물 현빈 씨를 맞아요. 고르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딱 겹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이 되게 웃겼어요. 맞아요. 얼마 전에 방송을 저희가 훈이랑 하러 갔는데 이제 방송에서 잠깐 이제 그 현빈 배우님께서 이렇게 살짝 지나가시더라고요. 야,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데. 와, 근데 저희 차에 있었어요. 차에 있었는데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네. 놀랐어요? 사진 너무 찍고 싶다고 훈이랑 가라. 야, 근데 얼굴도 되게 작으시고. 완전 이목구비도 되게 와 이건 같은 남자가 봐도 잘생겼다. 야 이건 대박이다. 아니 그러면 그때 훈 씨 바로 나가서 얘기를 했었어야죠. 선뜻 또 나가기가 힘들어. 선뜻 이게 또 되게 스태프분들도 여러 명 주변에 쌓여 있어가지고 그때 막 사진 찍까 말까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와서 야 사진이야 가자.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촬영하러 갔죠. 아 영상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그때 만났었다고 응원하고 있다고. 아, 네. 예. 아 그때 뭐 현빈 배우님 우연치 않게 뵀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멋있었고요.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저희가 어떻게 뵐지 모르겠지만 다음엔 사진 한 장 꼭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와, 예, 현빈 씨. 아니 드라마는 좀 많이 보시죠? 네, 드라마 요즘 전 펜트하우스. 오, 이제 보시는구나 이제. 아니 전 다 봤어요. 펜트하우스만 봤어요. 아, 그 엄청 센데 드라마가.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곧 시즌 3가 들어갑니다. 네, 이제. 네, 네. 예, 예. 그리고 훈 씨는 어떤 드라마? 저는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요. 이때까지 뭐 진짜 재밌는 드라마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이제 모범 시민, 모범 택시인가? 택시. 모범 택시, 모범 택시. 이재훈 씨, 확실히 달라요. 나 일부러 지금 계속 아니야, 그 머리 모범 택시라 냄비고 있네. 빈센조, 송중기, 확실히 달라. 아, 어떤 드라마 취향 좋아하시는지 알겠다. 그쵸? 빈센조랑 지금 모범 택시 들으니까 좀 남성적인 드라마 좋아하시네요. 네, 그런 거 스릴 있고 약간. 예, 그렇네요. 예. 나는 앞으로 기사라든지 뭐 이런 거 소개할 때 요 애칭을 써주면 좋겠다. 하나 좀 정해주고 가세요. 전 나무늘보밖에 없던데. 아, 나무늘보보다 좀 좋은 거 더 원하는 거 있어요? 아직까지 뭐 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뭐 언젠가 좋은 이렇게 천년의 수요상 느낌으로 뭐 하나 붙지 않을까요? 네네. 아니 그럼 아직까지는 나무늘보로. 아직까지는. 예. 잠깐만요. 곡은 허웅 씨의 추천곡입니다. 에릭남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 이 곡 추천하신 이유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제가 이제 군대 훈련소에서 들었는데
더 생각이 많이 나요. 진짜 가사를 들어보면은 뭔가 힘이 나는. 맞아요. 네. 네, 힘나는 가사예요. 네, 진짜 힘이 없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 힘이 계속 나요. 네. 퇴근길에 여러분 힘내시라고 이 곡을 준비해드렸고요. 자, 허훈씨 잘 들어주세요. 이현아님이 천년의 꼬북과자, 배미연님이 단신용병. 이거 단신용병은 많이 왔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고 송중기도 많이 왔습니다. 송중기 어때요? 자, 하나 골라주세요. 아니, 저는 단신용병. 네, 단신용병 제일 좋아요. 난 천년의 꼬북과자가 제일 괜찮아요. 천년의 꼬북과자나 어, 비슷하게 가자. 그만 좀 꼬북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래, 팬분들이 꼬북집 과자를 되게 많이 선물해 주고. 아니 근데 그거 광고하면 좋겠다. 아, 그쵸. 아, 뺏겼어요. 뺏겼어요. 그 아~ 브레이브 그 아, 그래 그랬어. 맞아요. 네. 꼬북자 네. 꼬북자 예. 네. 그분이 더 똑같더라. 어, 꼬북자 그 유정씨가 얼굴 똑같잖아요. 아, 완전 진짜 비슷한 거. 맞아요. 앞으로도 단신용병으로 활약해 주시고 오늘 라디오 처음이셨는데 웅씨 어땠어요? 어, 처음에 너무 긴장 많이 했는데 뭐 온 국민이 듣는다고 하니까 긴장이 됐는데 진짜 네 너무 재밌었고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엄청 네. 빨리 가죠. 나중에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나중에 진짜 5월달 내년 5월달쯤 한번 오세요. 아 네. 네네 시즌 중에 못 오니까 맞아요. 어, 시즌 끝나고 네. 한번 오시고 오늘 훈 씨 못한 얘기 없어요? 아 너무 재밌게 잘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진짜 기분 좋고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뭐 다음에도 이런 자리가 진짜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비디오스타에도 이렇게 소감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좋은 자리 제가 이렇게 만든 네. 거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팬분들 선물 보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가 다 잘 먹을게요.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팬분들한테 짧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팬분들이 많이 챙겨주셨는데 너무너무 항상 감사해요. 네, 훈이랑 저랑 또 아버지 또 저희 가족 다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농구할 테니까 네 항상 좋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훈 씨도 한마디. 진짜 요즘에 저희가 농구만 하다가 예능을 몇 번 나가면서 진짜 하루하루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팬분들 덕분도 막 정말 많고 하루하루 이렇게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시즌이 다가올수록 거기에 농구로서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항상 멋있는 모습, 재미난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미팅 잘하시고요.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